이것도 질문입니다. 질문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데이터, 사실에 근거한 거, 그걸 쭉 누가 기록해 놓으시고, 연락하고 알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밑에, 금쪽이가 시작. 금쪽이가 어려움이 마음 앞에 원인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 멘트는, 요거 멘트는 우리 둘째 딸내미가 적어준 거예요. 이게 상담 3년 차인데 벌써, 그러니까 교직은 전문성은 경력하고 관계없어요. 선생님들이 1년 만에도 전문가 돼. 오늘 이렇게 진짜 나는 선생님들 집중도에 지금 굉장히 놀란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 복 받으셨다. 와, 선생님 집중력이 굉장하죠. 이거, 요 멘트가 학부모님들을 구워 삶아요. 어떤 녀석이 땡땡이 쳤어? 그럴 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물론 급한 마음에 전화를 드려도 그 답은 고운 말이 안 나가지만 그럴 때 우아하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아 애가 2교시부터 보이지 않는데요. 그 무슨 고자질 하려고 전화 드린 게 아니고 애 안전이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다 같이 시작. 애 안전이 시작. 애 안전이 걱정돼서 전화 드렸어요. 그러면 또 뭉클해지는 거예요 엄마들은. 그 순간에 긴장 풀고 어떻게든 한 편이 되도록 애를 쓰는 거죠. 한 번은 애가 주번인데 주에 세 번이나 애가 주번 활동 안 하고 가셨어. 이거 의도성이 있어 보이는가. 그런데 그럴 때 학부모님하고 전화할 때 그러면 전화를 말씀을 드려야 되자. 근데 전화를 하고서 어머니 제가 학부모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반 주변 활동에 대해서 동료 평가를 하는데 애들이 그냥 가는 일이 좀처럼 없거든요. 근데 애가 세 번이나 그냥 갔어요. 애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제가 도움을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제가 방법을 잘 못찾겠어요. 그렇게 좀. 네, 어머니가 사실은 아무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빠 집에서 자고 토요일, 일요일만 저희 집에 와서 자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드문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막 칭찬해줬어.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모님이 계시다니 이혼을 하고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 멋지십니다. 그러면 애가 주번 안 하고 가고 아침에 지각하고 하는 이유를 알겠던 어머니께서 그러죠. 애가 아빠를 싫어해요. 아빠를 미워한대. 이혼의 과정에서 아빠랑 살지만 아빠를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이혼한 아빠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복수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커밍아웃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알아야 그 다음에 해법이 나와. 어머니 그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그러면 애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거네. 화를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께서 며칠 뒤에 토요일 놀토인데 놀토가 막 들리던데 선생님 애하고 저 강릉 좀 다녀올게요. 엄마가 유능해. 애 데리고. 근데 당일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했어. 애 강릉에 좀 다녀올게. 아이고 무슨
케어박스 그렇게 해야 되잖아. 어머니 다녀오세요. 그 엄마가 지금 무슨 케어박스도 쓸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 제가 다 막 강릉 사진 이렇게 부자 부자 도대체 경험선생님 결제하고 하고 체험학습 보고서도 제가 썼지. 근데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얘가 지각을 하는 거예요. 교문지도 할 때도 이렇게 봤더니 얘가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와. 어이, 지각 안 하려고 자전거를 산 거야. 그렇게 끝내. 그런데 걔는 대학을 안 가더라고. 못 가는. 왜?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가 종합예술가인 거야.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도 성장하고 애들도 성장하고.